지금 오늘 오전에 참깨를 구입한다고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참깨가 제가 240kg 수확을 해서 개인 판매 조금 하고 아는 분들하고 뭐 동네 분들하고 하고 이제 장날 나가서 20kg씩 몇 번 팔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70kg가 딱 남았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고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기 용인에 사시는 분이 참깨를 6kg를 구입을 하셨는데 그분이 방앗간에 가서 기름을 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 오신 분은 그 방앗간 사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참깨를 살 수가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방앗간이면 더 싸게 사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구입을 하신다고 그래서 나머지 70kg는 그 용인에 있는 이제 방앗간에 제가 판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택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참깨 20kg가 박스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참깨인데 화면이 조금 더 노랗게 나오긴 하는데 조금 노랗게 됐어요. 너무 하우스에서 너무 많이 말렸나 봐요. 그렇다고 노래지진 않을 텐데 하여튼 잘 연골었는데 약간 노래요. 그래서 개인 판매를 할까 이번 주 이제 바쁜 거 끝나면 그냥 상회에 다 일괄적으로 넘기려고 생각을 했더니 그 방앗간에서 연락이 와서 택배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70kg를 한꺼번에 사신다고 해서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택배를 보내드릴까 그냥 놀러가는 심 치고서 가져다 드릴까. 가져다 드리면 왔다갔다 경비 때문에 1kg에 23,000원씩 받았어요. 근데 여기 방앗간에는 24,000원씩 받았거든요. 1kg에. 그럼 왔다갔다 경비하면 상위에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엉덩이는 들썩들썩 하는데 엉덩이만 들썩들썩해요. 지금 택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박스가 큰 게 없어서 박스가 20kg 들어가는 게 없어서 지금 달래 박스를 사용을 해볼까 했더니 안 들어가요. 그래서 18kg씩 4개를 담을까 어떻게 할까. 월요일날 보내드리기 했으니까 월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12시까지 고민을 하겠죠. 엉덩이가 들썩들썩 20kg 박스에 넣었더니 어림도 없어. 아, 이건 참 달래는 8kg라서 이게 8kg 박스라서 어림도 없어요. 18kg씩 해도 모서리만 잘 조그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20kg가 넘어서 안 들어가는 것도 20kg 넘으니까 18kg씩 딱 맞게 넣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포장하다가 이제 박스가 여의치 않고 포장하기가 조금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용인으로. 머리 아픈 거 질색이라. 포장할 때 이게 박스가 마땅치 않아요. 식물에서는 딱 이 규격된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없다 하면은 이제 근거리는 여차하면 가는 거예요.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게 지금 18kg인 거 같더니 뚜껑이 억지로 이렇게 닫으면 닫힐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박스 포장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박스를 포장을 하려면 막 이런데 막 뜯어질까봐 그런 데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테이프로 하는 편이라서 박스 포장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요. 이런데 터지고 이러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 하나가, 박스 하나에 테이프 하나가 발라질 만큼 그렇게 테이프를 많이 써서 택배 포장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8kg씩 딱 들어가고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